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나라가 터키예. 전남대 상대 여기 백반 유명한 한국이라고 하는 식당 왔습니다. 여기가 식당 이름이 한국관이에요. 한국이. 근데 한국관이라고도 부르던데. 한국의 식당들 중에 음식 중에 광주 음식이 최고다. 전라도 음식. 전라도 음식 맛있어요. 주문 아마 5분 만에 나와요. 가진. 전부 다 해서 1인분 8,000원입니다. 코리아 푸딩. 네.
항공도 보통 다 안 먹는데 관찰이 엄청나게 많아서 더 먹습니다. 이거 참치. 김치. 맛있는 김치.
테이블 위치 수 리오 뭐지? 이번 아까 밥 먹고 와가지고 지금 잠깐 헤어졌다가 저녁에 동네 편의점에 왔는데요. 밥 먹다가 대화를 이렇게 했는데 영상을 꼭 남기고 싶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아단 형님한테 그리고 아단 형님 그리고 맷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해왔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생활 문화 중에서 가장 특이했거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난 코레 귀피르네 코레이 맥테르네 코레이 삼네 야채팬 세유로 아마 안마에 맞은 테일러가 에케이테르 소파 이샤네스 나무에 물보다 오줌을 싸면 아니야 나무가 더 잘 자라. 물 있어요. 물 많이 있어요. 아단, 당신의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면 하나 크시겠습니까? 우리 편집사 친구들한테 무슨 질문을 주세요. 집에 텀 나 있어요. 집에 무슬림끼리 결혼해야 된다. 무슬림 괜찮아. 무슬림. 아, 그러니까 딸의 남자친구가 무슬림이면 결혼할 수 있다. 네네. 근데 딸이 선택한 남자가 무슬림이 아니면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 무슬림 아니면 결혼 못해? 그만 이렇게 그만을 그만 오는 가족의 연애비에 남자는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되는데 여자는 굳이 무슬림이 아니어도 결혼할 수 있대요. 아 이거 매매시 좀 더 정확히 정리를 해주네. 마지막 질문.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한국에서 일하는 터키인의 급여는 얼마입니까? 한국 급여가 터키 은행 직원의 급여보다 높나요? 무다키 바라비리는 유세골도 있지. 무다키 잠수도니까 다 발사 하잖아요. 결국 환율 문제구나. 환율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번다. 제가 여기 친구들 만나면서요 많은 질문들하고 뭐 매일 밤마다 만나니까 매매시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매매 일 많아. 매일 있어. 에브리데이 매매 일하고 일을 잘한대요. 빠릿빠릿하고 빨리빨리 해서 한국 여기 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대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자. 당신은 터키의 의사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법니까? 똑같아요. 비슷해? 우리 똑같은. 터키에 있는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세요.
Merhaba, Türkiye'ye selamlar, saygılar. Gözlerimden benden ütarım, küçüklerimi gözlerimden ütarım. Allah'a emanet olun. Çok özledim sizden. Çok hoş bulduk. Çok hoş bulduk. Hamburg saram, 감사합니다. Türkiye saram, 더 감사합니다.